안녕하세요, 젤린 여러분. JJ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운동을 시작하고 가장 궁금해하는 정보를 들고 왔어요. 이런 분들 있을 거예요. 내가 운동을 막 시작했어. 웨이트 열심히 했어. 그런데 나는 슬림해지려고 운동을 시작한 건데 자꾸 팔뚝하고 허벅지가 두꺼워지는 것만 같아. 보통 운동을 처음 시작하고 허벅지나 팔뚝이 점점 자라는 것 같아요 라는 질문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원인을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이어트가 목적인데 식단은 그대로 하고 운동만 시작을 한 거죠. 사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첫 번째 유형에 해당이 됩니다. 내가 운동을 시작하면 살이 빠질 거라고 생각해요. 보통 운동으로 살을 뺄 수 있다라는 전제가 깔려있는 작전이죠. 하지만 다이어트의 핵심은 식단입니다. 아무리 운동을 하지 않던 사람이 운동을 시작하더라도 식단 조절을 하지 않으면 결국에 장기적으로 살을 계속해서 빼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죠. 대부분 운동을 하게 되면 식욕이 늘어나요. 즉 섭취량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섭취량이나 식단 조절을 하지 않는다면 운동을 한 만큼 더 많은 칼로리를 섭취하게 됩니다. 심지어 여기서 웨이트를 하는 경우 그 부위에 근육도 생길 거예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우리 몸의 사이즈는 커지게 됩니다. 그것을 고급스러운 말로 벌크업이라고 해요. 이런 첫 번째 유형에 내가 속하는 것 같다면 지금 당장 식단을 시작해주세요. 처음에 너무 완벽한 식단을 구사하기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섭취량 정도는 통제를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운동 시간이 너무 긴 경우 이 섭취량을 통제하는 게 어려워지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하고요. 식단 조절의 초보자일수록 운동 시간을 너무 길게 가져가기보다는 짧고 굵게 그리고 규칙적으로 운동을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초심자의 행운. 근육이 늘어나는 속도에 비해서 지방이 빠지는 속도가 느리다 보니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인터넷에 떠도는 지방보다 근육이 더 작기 때문에 1kg가 서로 치환되어도 우리는 사이즈가 줄어들 거야 라는 희망을 가지고 계신데요. 근육 1kg와 지방 1kg의 부피는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위에 근육이 붙으면 그만큼 혹은 그 이상의 체지방이 빠져야지만 허벅지나 팔뚝의 사이즈가 줄어들 수 있어요. 기존의 불규칙한 식사습관과 클린하지 않은 식이 패턴 가지고 있었던 분들, 특히 여성분들, 이 초반 3개월간은 이 허벅지와 팔뚝 같은 부위의 피하지방은 사실상 많이 빠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근육은 늘어나고 체지방은 그대로 있다 보니까 뭔가 탄력은 더 좋아지고 보기에는 되게 좋아진 것 같긴 한데 막상 옷을 입어보면 바지가 꽉 끼는 느낌이 들고 사이즈도 정말 늘어난 것을 체크할 수 있어요. 식단도 정말 제대로 하고 있고 운동도 열심히 하는데 허벅지 사이즈가 늘어나니까 정말 현타가 올 수 있죠. 이럴 때 해결 방법은 기간을 길게 잡고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특히 식단에 당류와 지방 이 두 가지를 빼주고 저녁을 좀 더 가벼운 샐러드식으로 바꿔준다면 전체적인 신진대사가 더 빨라지면서 체지방 감량에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유산소성 운동의 부재. 아주 많지는 않지만 꽤나 있는 유형이에요. 하체의 경우 여성분들도 성장 호르몬이 동일하게 발생하는 부분이다 보니 상체와는 다르게 근육이 잘 붙는 부위입니다. 그런데 이 근육을 크게 만드는 데 유리한 방향으로만 운동을 집중하게 되면 이 특정 부위에 근육이 발달하면서 당연히 사이즈가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허벅지 대퇴사두 물방울 부위는 하체 운동을 통해서 발달시킬 수 있는데요. 무게를 점진적으로 늘려가면서 이 부위만 타겟해서 운동을 하다 보면 사람에 따라서 다르지만 전에 없던 이 무릎 윗부분 근육이 생기면서 그 부위의 사이즈가 비교적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근질은 유지를 하되 사이즈가 많이 커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점프나 전신 운동, 많은 횟수를 반복하는 운동, 홀딩에서 버티는 동작 등등 다양한 영역대의 운동을 모두 섞어서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묻는 질문을 가져와 봤는데요. 생각보다 웨이트 트레이닝을 시작하면서 팔과 다리가 두꺼워지는 것에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하지만 이것이 조금 아이러니한 것은 저는 근육량을 늘리고 싶어요. 근육량 잃고 싶지 않아요. 근 선생님 무서워. 근육을 부르짖으시면서 막상 내 허벅지나 팔뚝 등 이런 것들이 사이즈가 증가하는 것은 굉장히 무서워한다는 거죠. 저는 웨이트를 시작하고 상의 사이즈가 굉장히 많이 커졌어요. 확실히 보기에는 몸이 훨씬 더 좋아 보이지만 막상 사이즈를 체크하니까 이 광배근이 생기고 어깨 근육이 생기면서 예전에 입던 옷들이 잘 들어가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근육량을 적당량 늘리면서 아주 일자의 깡마른 사이즈를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운동 자체가 맞지 않아요. 다이어트가 주된 목적이라면
물론 전체적인 사이즈를 줄이는 방향으로 운동하는 것이 아주 맞겠지만 군살만 조금 있는 정상 체중 혹은 그 이하 체중이라면 사이즈가 너무 작은 부분은 적당량의 근육을 만들어주면서 부피감을 키워주면 체형을 더 균형 있게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다이어트를 하면서 사이즈가 줄지 않아 고민이라면 제가 전에 올렸던 다이어트 단계별 살 빠지는 신호 영상을 참고하시면서 포기하지 말고 꾸준하게 식단과 운동 병행해보세요. JJ는 다음번에도 재미있는 컨텐츠를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